조직폭력배 출신 BJ 김강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와 함께 방송을 하거나 친분이 있던 BJ들에게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BJ 세아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이어 BJ 도아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 결백함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J 김강패는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약을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의 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되었습니다. 김강패를 구속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의 주변 인물 10여 명이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에 BJ 김강패와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BJ들에게도 불똥이 튀어 김강패와 연루욕이 있는 BJ들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평소 김강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BJ 세아는 지난 23일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 8월 23일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죠. 해당 글에서 BJ 세아는 1년 6개월 전에 아프리카에서 다 말을 한 내용이다. 개인 방송을 할 때에도 간간이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는다라며 엄청 후회한다며 이야기해왔던 내용이라며 과거 약사건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슈들과 기사들이 많다.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며 1년 6개월 전의 일이 다시 재조명된 것이다. 그 이후 나쁜 거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죠. 또 세아는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라며 전 지금도 언제든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절대 안 한다라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아는 최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아직도 10월 1일 치료 예약이 있으며 치료받고 있다라며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 정말 제일 후회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J 도아도 김강패와 DP 컴퍼니를 운영하며 엑셀 방송을 진행했었기에 BJ 김강패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불똥이 튀어 적극 해명 나섰는데요. BJ 도아는 지난 26일 약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아프리카 TV 공지글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BJ 도아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약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이어 저번 주 금요일 검사했고 오늘인 월요일 검사하는 기관에 제 소변 채취가 배송된다고 했다라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오니 추측글, 확정글 올리신 분들 글 내려달라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아는 제 방송 아프리카 TV 8월 24일 다시 보기에 모든 얘기가 다 저장되어 있으니 직접 보시고 들으시면 된다. 오해하지 말아주시 시길 바라겠다 라고 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약을 했을 시 면도기로 삭발하겠다. 전 재산도 다 드리겠다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27일 약 검사 결과가 나오자 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결과 나왔다. 억측과 추측글을 썼던 각종 SNS에서는 정정하는 바로잡는 글 부탁드리겠다. 바로잡는 글 올리면 고소하지 않겠다라며 제가 미우신 분, 제가 살아 숨쉬는 게 싫으신 분 미워하고 싫으셔도 된다. 하지만 전 절대 약과 연루되지 않았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호기심도 가지지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한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약과 관련된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도아는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해받는 것이 안타깝다, 건강검진서까지 공개한 만큼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